시간 또 많이 길어서 오셨네요. 네. 많이는 안 자르고 살짝 정리만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살짝만 정리해 드릴게요. 백이 숱도 많고 무거우니까 질감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. 베이스 커트는 다 끝났고, 이제 뿌리 멋내기 염색 해드릴게요.
두피 보호제를 뿌려서 두피가 따갑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예방을 좀 해드릴게요. 백쪽이 두껍고 잘안 나오니까 약을 충분히 발라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가로세로 사선으로 발라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드려요.
만들고 계세요? 조금 미지근하게 해드릴게요. 자, 물 온도 어떠실까요? 괜찮으세요? 충분히 좀 채워드립니다.
뿌리 염색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아주 성공적이에요. 잡고 돌돌 말아드릴게요.
제품 발라서 이제 마무리 결 정리 좀 해드릴게요. 잘 나왔고 또 오늘 시술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또 멋내기 새치카바 흰머리도 먹으면서 밝게 잘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. 백노랑이 이렇게 뭉치로 많은데 잘 먹을 수 있도록 명도를 좀 낮춰서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. 항상 흰머리 비율이 많은 데부터 미리 발라놔야 잘 먹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흰머리는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고, 멋내기는 앞에가 너무 발색이 빨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밝아지면 안 되니까 뒤에 백부터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자르기 4등분해서 자, 사이사이 메꾸기만 하면 끝나죠. 그러면 편하죠.
새로 사선으로 해서 빠진 데 없이 꼼꼼하게 잘 발라드릴게요. 백도 크로스체크해서 빠진 데 없도록 꼼꼼하게 잘 발라드리도록 할게요. 정수리도 좀더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터치를 해드릴게요. 염모전은 다 끝났고 가루는 거는 자, 편안하게 좀 쉬고 계세요. 자, 물은 이 정도 어떠실까요? 괜찮으세요?
충분히 좀 채워드릴게요. 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원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
멋내기 새치카바가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됐네요. 오늘도 염색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. 또 웨이브가 뿌리까지 다 말아드리고 뿌리가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뿌리 위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물이 오래 유지력이 있듯이 몇 개월 정도 쓸수 있도록 저번처럼 좀 짱짱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
작업은 다 끝났고 편안하게 좀 쉬고 계세요. 네.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작업 미지근하게 해드릴게요. 물은도 어떠세요? 이 정도 괜찮으세요? 자기 알칼리제 좀 뿌려서 뭐가 좀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사이에 양념을 듬뿍 좀 채워 드릴게요. 풍성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
쪽이 뭐가 강하기 때문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해드릴게요.
나쁘지 않도록 수분 때문에 잘 받쳐서 해드릴게요. 단돌이가 잘 되어 있고 수증기로 인해서 뜨거우면 얘기하세요. 자, 고도 빼드릴게요. 식었기 때문에 이제 쿨링 타임이 다 끝나서 이제 머리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아주 잘 나왔는데요. 보글보글 아주 잘 나왔네요. 예.
안전하게 한번 더 해드릴게요. 듬뿍 해드릴게요. 네. 담아가죠. 복실복실하죠. 잘 나왔어요. 네. 또 몇 개월은 쓰시겠습니다. 만족스럽게 또 이렇게 잘 나온 거 좋아하니까. 네.
대표 잡고 제품 발라드릴게요. 쿨링 에센스 발라서 마무리 해드릴게요. 네. 항상 아침마다 샴푸하시고 탈탈 털어주세요. 네. 아, 허리 오늘 아주 아주 풍성하게 너무 잘 나왔네요. 네. 자, 오늘 또 세팅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